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공동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탈북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환절기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아침에는 계속 새벽에는 안개가 끼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늘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의 시절에는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저보고 어린아이가 신앙이 대단하다. 이 다음에 크면은 목회자가 될 것 같다. 말은 꼭 긍정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역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구역예배를 어린 나이에 빠진 적이 없냐면, 사실 그 시대엔 구역예배를 가면 사탕 하나 아니면은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을 쪄서 이제 구역예배 끝나면 주는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배고픔도 해결하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서, 사실은 구역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구역예배를 참석하고 뭔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법도 있지만 교회에 참여하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만 해도 우리의 속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거지가 와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구걸을 할 때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결국은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살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이라고 할 수 없지만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많은 영혼들을 또 지금도 공동체를 준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많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기아시같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갈렙성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이 풍성한 가을에도 그들은 식량난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립과 친척이 죽어갈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생과 살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생활 때문에 우리의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과 나의 고립을 돌아보는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 중국에서 탈북의 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달려가서 고생하고 또 그곳에서 탈출했으나 한국에 올 기약 없는 나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갈렙선교 회원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탈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합을 깨고 헌신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렙선교회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진행 가운데 건축에 이제 기초를 하고 나머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탈북민들과 가라면 가고 수라면 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힘에 지난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건축을 통하여 남과 북의 리더를 세우고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만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수고하는 우리 갈렙선교 회원들과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지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